예, 다음 뉴스입니다. 백악관이 세 번째 반도체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업들을 향한 압박의 강도가 좀 달랐습니다. 재고량 같은 반도체 관련 민감한 기업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해서 기업들을 난감하게 했습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오현주 기자가 전문가들의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반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지난 4월, 5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백악관은 이 자리에서 재고와 주문 등의 정보 제출 요청을 시작했다며 기업 대표들에게 45일 이내 자료 요청서에 답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부족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자 기업들에게 정보 공개까지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반도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발적인 공유라는 표현을 덧붙였지만 삼성 같은 반도체 공급업체들은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고와 주문량 등은 영업과 관련한 비공개 정보이고 공개되면 사업 전략까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제출할 수 없는 자료를 공개하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기업마다 고민하고 눈치 볼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아직 미국 투자를 확정짓지 않은 삼성으로선 투자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와서 투자를 하라. 또 하나는 정부에서 미국의 수요 업체에 대해서 이런 정보를 줘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거예요. 러먼도 미 상무부 장관은 자발적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정보 제공을 요구할 다른 방법이 있다면서 거기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